레어의 동이어나 반이어 한번 챙겨보면요. 오케이. 그래서 레어 어디갔냐. 레어의 같은 말로써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그런 거 알아둬야 되잖아. Exceptional, 예외적인. Exceptional, 레어하고 같은 말입니다. 뭐 이런 거는 알고 있는 단어죠. Uncommon. 그러니까 common이 흔한이란 뜻이죠. common이 흔한인데 uncommon 하니까 흔치 않은 뭐 이외에도 뭐 이런 것도 있죠. unusual.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알아야 되겠네요. scarce. 희귀한 scarce. 네, infrequent란 단어도 알아주세요. infrequent. 흔치 않은 예외적인 이런 뜻의 단어들입니다. exceptional, uncommon, unusual, scarce, infrequent, 그리고 rare. 희귀한 드문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브랜치 아까 나뭇가지라고 얘기했죠. 그다음 bark. bark는 나무 껍질이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짓다라는 뜻도 있죠. 명사로 쓴 나무 껍질, 동사로 쓴 멍멍멍 짓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걸 얘기한 겁니다. bark. 그다음에 여기에 댐의 지칭 찾기도 중요하겠죠. 댐. 그다음에 in a high pitched voice 하면은 뭐 고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높은 음으로 in a high pitched voice. 고음으로, 높은 소리로. 뭐, leave her alone 하면 그녀를 혼자 내버려두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rank는 지위란 뜻이죠, 지위. ranking 할때 그거. 지위, 서열, rank. 네, possessor 아까 얘기했던 소유자였고요. 그다음에 뭐 the food flow 하면 음식의 흐름이란 뜻이죠. 음식이 이렇게 뭐이 사람한테 갔다 저 사람에 갔다가 이런 거 food flow. 그다음에 once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기의 뜻은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으로 쓰인 접속사입니다. Once chimpanzees enter respiratory mode. 네, 되어 소셜 랭크. 자, 노런 거 하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matter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be important의 뜻입니다. 중요하다. 근데 노런 거 matter 쓰니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합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노런 거 matters.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에 Their social rank no longer matters는 다른 표현하면 Their social rank no longer, Their social rank is no longer important 뜻입니다. It is no longer important.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문장 삽입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첫 문장. 자, 얘의 뜻을 대충 아까 써놔야 된다 했죠. 그래서 드물게, the few times, 여기에 어가 없죠. 됐습니까? 여기서 부정적입니다. 드물게,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바로 소유자입니다. 이때 강조구문. 노력하는 사람은 뭐 하도록 누군가를 무리 밖으로 떠나도록 만드는 사람은 소유자입니다. 뭔가 갖고 있는 사람이, 너 저리 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죠. 이게 뭘 가리키느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삽입의 핵심은 이 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런 일이 드물게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소유자가 누군가를
서클 밖으로, 무리 밖으로, 여기에 그룹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집단. 자, 그러면 Reciprocity can be explored. 그래서 뭐가 뭐 되어질 수 있다? 후회중의가 뭐 되어질 수 있다? 어떤 탐구되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Explorer가 탐사하다라는 뜻이니까. 상호주의라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라는 어떤 연구조직의, 그러니까 상호주의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뭐 연구되어질 수 있다. In captivity. 어떤 상황에서? 포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딴 곳으로 가, 이게 in captivity란 말을 넣은 이유는 자기가 여기 안 있고 싶고 딴 곳, 딴 데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어떤 상태가 아니면? captivity 상태가 아니면. 근데 captivity 되어 있는 상태야. 포획된 상태란 말이야. 한정된 공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딴 데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둬놓고, 이 뜻이야. 가둬놓고 뭐 함으로써, 여기 by doing 나왔으니까 또 뭐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한 마리의 침팬지에게 건네줌으로써, 한 마리의 침팬지에게 건네줌은 뭘 건네줌으로써? 다량의 음식을. 됐습니까? 그래서 음식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뭐 수박이나 또는 나뭇잎이 많은 나뭇가지와 같은 다량의 음식을 건네줌으로써.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얘는 왜 이꼬라지냐, 이거 중요하죠. 문법적으로 여기에 왜 이꼬라지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에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얘하고 똑같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병렬구조에서 그리고 그런 다음, 그러니까 뭐뭐 함으로써, 그리고 그런 다음 뭐뭐 함으로써 상호주의가 탐색되어질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호주의를 탐사하는 절차, 뭐뭐 함으로써, 그리고 난 다음에 뭐뭐 함으로써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이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건네주고 그런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합치면, 요렇게 해석하면, 요렇게 요까지 해석하면, 그리고 그런 다음 뭐 함으로써 무슨 일이 이어지는지,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일,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고 의문사고요. 무슨 일이 뒤따라 생기는지를 뭐 함으로써 관찰함으로써. 됐습니까? 첫 문장, 상호주의를 연구하는 방법 중에 동물원 같은 곳에 갇혀있는 누구한테? 한 마리의 침팬지한테 먹을 걸 잔뜩 줘. 됐습니까? 이러한 뭐 수박이나 잎사귀 많은 나뭇가지 같은 걸 주므로써, 그리고 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이어지는지를 관찰함으로써 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상호주의에 대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에 놓을지 말지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앞만 살펴봐도 대의 할 만한 게 없어. 이거 지금 여기에 키가 되는 게 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앞만 봐도 이것도 이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마리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은 양의 음식이니까 이것도 데이 할 수 없고요. 됐습니까? 뭐 먹을 게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데이로 받을 만한 게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 탈락. 자연스럽게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이어집니다. The owner will be center stage with a group of others around him or her, soon to be followed by newly formed groups around those who obtained a sizable share until all food has been distributed.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owner는 소유자인데 당연히 그대로 이어졌으니까 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음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여기 침팬지겠죠. 그래서 음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침팬지가 will be center stage, 어디에 있을 거다? 뭐 center stage 되는데 뭐 가운데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음식을 갖고 있는 the owner of the food죠. the owner of the food가, 음식을 갖고 있는 자가 will be center stage, 가운데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 with a 어떤을 어떻게 해석하라 했습니까? a가 어떤 채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뭐 여기 other 침팬지겠죠. 다른 침팬지 그룹이 그 또는 그녀의 주변에 있는 채로, 그러니까 뭐 그 음식을 가지고 있는 애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룹이 막 주위에 몰려든다 이 말이죠.
soon to be followed by newly formed groups. 곧 누가 뒤따르게 된다? 새롭게 형성된 집단들이 뒤따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가운데 음식 가진 애가 있으면 곧 여기에 다른 애들이 막 둘러싸이고, 원래 있던 그룹이란 말이야. 원래 있던 그룹이 둘러싸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에 둘러싸는 게 다른 애들도 막 둘러싼다면 새로 형성된 쪽들. 그 다음에 around those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던, 가지게 되었던 이 말이죠. 획득하게 되었던 뭐를 가지게 된, a sizable share, 먹을 만한 몫을 가지.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 있던 애가 얘들한테 나눠준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얘들이 사이즈,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 뭡니까? 처음에 여기 있던 뭐 여기 어 그룹 오브 어덜스가 뭐를 얻게 된 거야? 사이즈블 쉐어를 얻게 됐어. 그러면 그 뒤에 곧 또 다른 새롭게 newly formed, 이 세 번째 층이가 newly formed 그룹이 뒤따라 온단 말이죠. 이런 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둘러싸고 있는 그룹이 생긴다. 뭐 할 때까지? Until all food has been distributed. 모든 음식이 분배될 때까지. 음식이 모두 쭉 분배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긴다? 그룹이 생긴다. 뭐 힘센 애들 순서대로 이렇게 가까이 오겠죠. 음식 가지고 있는 애 근처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ggars may complain. 야, 이번에 들어갈 만한지 볼까요? 이번에 들어가려 그러면 그런 일이 거의 안 생기는데 만약에 생긴다면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군가를 야 저리가 한다라는 건데, 여기에도 그런 일이 거의 생기지 않지만 생긴다면 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됐습니까? 뭔 그냥 어떤 그룹이 생긴다고 했고, 그 다음에 beggars may complain and cry.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모여든 애들 중에 한 입만 하는 애들이죠. 한 입만 하는 애들이 뭐하고 뭐할 수도 있다? 불평하고 울다가 아니고 울부짖다 이런 뜻이죠.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 하지만 aggressive conflicts are rare. 그래서 공격적인 다툼은 드물다. 그러니까 막 투덜 에이씨 나 이거밖에 안 주고, 야 더 줘!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일들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때리고 뺏고 이런 일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갑자기 she will hit them over the head가 나왔어. 그녀가 뭐 할 거다? 걔들을 머리를 때릴 거래. 됐습니까? She will hit them over the head with a branch. 뭐를 가지고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나뭇가지를 가지고 머리를 탁탁 때린대요. Or bark at them. 그들을 향해서 뭐 하게 된다? 막 소리를 뭐 짖는다는 게 걔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침팬지 소리 지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 In a high pitched voice. 뭐로? 높은 소리로. Until they leave her alone. 그들이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둘 때까지. 혼자 있도록 할 때까지니까 여기에 딱 들어가기 딱 좋죠. 답은 3번이죠. 자, 아까 전에 뭐가 핵심이라 그랬냐면요, 여기에 데이가 핵심이라 했는데요, 가끔씩 그런 일이 생겼을 때라고 하고 있죠. 그쵸? 가끔씩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러면 여기에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The few times that aggressive conflict였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데이가 aggressive conflict를 잡아온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격적인, 아주 가끔씩 거의 드물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말이죠. 공격적인 다툼이 생겼을 때 소유자가 누군가가 어떤 서클을, 주위에 모여있는 이 그룹을 야 너 저리가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나뭇가지로 때린다든지 bark at them,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In a high pitched voice로. Until they leave alone, 혼자 내버려 둘 때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bark at them 할 때 이번에 them은 뭐 대신 왔냐, 뭐를 잡아왔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the few times they do occur, it is the possessor who tries to make them leave the circle 들어가고요. 거의 그런 일이 여기에 그냥 데이가 여기에 they do occur 할 때 데이는 aggressive conflict를 잡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문 뭐 음식을 뭐 뭐를 일으키는 애들이겠어. 어그레시브 컨플릭트를 일으키는 애들을 대문으로 잡아왔죠. 아주 공격적인 다툼을 일으키는 애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때리고. 여기에 댐도 마찬가지 어그레시브 컨플릭트를 일으키는 애들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ever their rank, 여기에 their가 가리키는 건 계속해서 뭐를 일으키는 자들, aggressive conflict를 일으키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 그 다음에 whatever 나왔으니까 뭐뭐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라는 뜻이고요. 그들의 뭐 그들의 뭐 등급이, 그들의 뭐 그 뭐야 뭐라 그럴까요, 그들의 서열 하면 되겠네요. 그들이 서열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라는 뜻입니다. 이 복합관계사 할 때 했었죠.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들의, 그러니까 aggressive conflict를 일으키는 애들의 서열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소유자들이 뭐를 통제한다? 음식의 흐름을 통제하게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음식의 흐름은 지가 가운데 있고 뭐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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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여기 음식이 얘들이 sizable share를 얻게 됐을 때 다음 녀석한테 또 sizable share를 주고 다음 녀석한테 sizable share, 먹을 만한 몫을 주는 거. 이걸 보고 food flow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음식이 전달되는 것을 좀 소유자가, 그러니까 힘센 놈이 음식을 분배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누가 가지게 된 사람, 됐습니까? 가지게 된 자가 음식을 통제하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once의 뜻이 일단 뭐뭐 하면 이의 뜻에 접속사라 했죠. 그럼 once chimpanzees enter reciprocity mode, 그래서 침팬지들이 일단 뭐 하게 되면 상호이익 모드에 진입하게 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후회주의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상태가 되게 되면, 너도 좋아야, 너도 이익을 보고 나도 이익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들의 사회적인 서열은 더 이상 어떻지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후회, 그러면 결국 후회주의라는 것은, 자, 후회주의가 어떤 뭐 아무나 힘센 침팬지 말고 아무한테나 음식을 확 많이 줬을 때 얘 주변에 뭐가 거의 생기지 않고 다툼이, aggressive conflict가, 공격적인 다툼이 거의 생기지 않고 음식이 전달 되는 거, 이걸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후회주의라고 하는 거죠. 후회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후회주의입니까? 자, 가지게 된 애는 나눠줘서 좋고, 그 다음에 받는 애들은 다투지 않고 나눠 먹으니까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글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기에 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다? 데이가 뭐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거의 생기진 않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 tries to 뭐 someone leave the circle 했듯이 쫓아내려고 애쓴다. 소유자가 쫓아, 야 너 저리 가, 넌 안 되게, 넌 안 줄래, 싸가지 없는 놈, 넌 저리 가. 또 걔들이 서열이 높건 말건 간에 얘가 음식을 갖고 있는 애가 쫓아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얘가 왜 얘를 좀 aggressive conflict를 일으키는 애를 왜 쫓아냅니까? 후회주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상황이 안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만 좋고, 그러니까 지만 좋고 남은 불행해지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낸단 말이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애가 모든 걸 통제하고 거의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후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문장 삽입. 자, 집어넣을 것은,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에서는 뭐 지칭이라든지 지시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연결 부사, 연결어가 중요하다는데 얘는 대놓고 연결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however가 들어있습니다. 앞에 했던 말을 뒤집는 건데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게 글 전체의 뜻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뒤집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거의 글 전체 내용을 다 뒤집어 버려서 처음에 했던 말 말고 however 뒤에 있는 게 주제가 되도록 만드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살펴보면 however we live in a society where gender roles and boundaries are not as strict as in prior generations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 where에 대해서 볼 거고 gender는 성별이란 뜻이죠. 뭐 gender roles까지 합칠까요? gender roles 하면 성별에 따른 역할이란 뜻이죠. 남성이 해야 할 역할, 여성이 해야 될 역할, 젠더 로우즈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원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수형이고요, 지금은. 바운더리, 이렇게 하면 경계란 뜻이죠. 경계, 경계선. 또는 국경선, 경계선, 바운더리. 지금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문법적으로 보면 원급 비교가 보이죠. As not 근데 not이 있으니까 not as strict as가 보이죠. 뭐만큼 엄격하지 않은 이란 뜻이고요. strict는 엄격한 이란 뜻이죠. 엄격한 strict. 그 다음에 prior 하면 이전의 이란 뜻입니다. 이전의. 그럼 뭐 in prior generations 이렇게 합치면 이전 세대에 있어서 이전 세대에서 이런 뜻이죠. 이전 세대에서 in prior generations. 이전 세대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뭐 문법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두는 연습을 하라 했습니다. 써두고 나서 요약해서 한글로 대충 써놓고 나서 어디 집어넣어야 될지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We live in a society where gender roles and boundaries are not as strict as in prior generation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답니다. 어디에 살고 있냐면 사회에 살고 있대죠. 사회는 사회인데 어떤 사회냐? 성별에 따른 역할과 성별 간의 경계가 만큼이나 엄격하지 않은 언제만큼? 이전 세대에서만큼이나 그러나 우리는 이전 세대만큼 in prior generations에서 어떤 성별에 따른 역할과 성별 간의 경계선이 엄격하진 않은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삽입할 문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현재 사회는 과거와 달리 이게 뭐 in prior generation에서 과거 세대라고 했는데 그냥 과거라고 하면 되겠죠. 현재 사회는 과거보다 성별에 따른 역할과 gender roles, 성별 역할과 그 다음에 gender boundaries, 성별 경계가 엄격하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남자면 남자답게 이런 거 해야지, 뭐 여자는 여자답게 이런 거 해야지 라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됐습니까? 옛날에는 남자는 남자의 역할, 너는 남자, 나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경계가 있거나 역할이 딱딱 엄격했는데 옛날에는 prior generations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만큼 strict하진 엄격하진 않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성별 간의 경계와 성 역할이 경계가 엄격하지 않다라는 문장을 어딘가에 넣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넣을 문장들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 문장, 첫 문장이 늘 중요하죠. Gender research shows a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conflict styles. 됐습니까? 또 between A 나왔으니까 B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성별에 대한 연구가 증명해주고 있답니다. 됐습니까? 보여줍니다. 뭐를? 복잡한 관계를 보여준대요. complex 하면 복잡한입니다. 복잡한. 반대말은 심플이죠. 단순한. 컨플릭트 또 나오네요. 투쟁, 어떤 뭐 갈등 이런 거였죠. 컨플릭트, 다툼. 그래서 성에 대한 어떤 젠더에 대한 연구가 복잡한 관계를 보여준답니다. 성별에 대해서 이렇게 남성, 여성 뭐 이런 거 연구하다 보면 뭔가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데 뭐와 뭐 사이에? 성과 갈등 스타일 사이에. 성과 갈등 유형? 갈등 스타일? 이게 뭔 소리지? 첫 문장이 중요한데 감이 안 잡혀요. 됐습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젠더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뭐 성과 그 다음에 다툼의 스타일? 아, 성별별로 뭐 남성끼리 뭔가 다툼을 하는 것과 여성끼리 뭔가 싸우는 게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얘기인가? 뭐 이 정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1번에 넣을 수 있겠느냐 봤는데 여기서 1번에 넣을 수 있으려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prior generations에는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 그쵸? 근데 prior generations에 옛날 이전 세대에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 그냥 성별에 대해서 연구하면 뭐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성별과 뭐 사이에 어떤 싸우는 투쟁의 유형 사이에 뭔가 복잡한 관계가 있으면 알 수 있다 해놓고 여기다 넣긴 너무 어색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장. Some research suggests that women from Western cultures tend to be more caring than men. 그래서 몇몇 연구가 뭐 해준다? 여기 suggest가 suggest 조심해야 될 건 제안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보여준다 뭐 조금 어려운 말로 시사한다 증명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얘는 show의 뜻으로 쓰인 겁니다. 지금 제안하다가 아니고요 보여준다. suggest가 제안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보여준다 증명하다 라는 뜻도 있다는 거. 몇몇 연구가 몇 가지 연구가 보여주는데 뭐 겁 만드는 뜻일 거고요. 그 다음에 tend to do 나왔습니다. tend to do 하면 tend to 뒤에 동사 원형이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tend to d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경향성을 얘기할 때 씁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몇몇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데 시사해주는데 어디 출신? 서양 문화권 서양 사람들 서양 여자들 얘기하는 거 서양 여자들이 tend to be more caring 더 돌봐준다 누구보다?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서양 문화권의 여자들이 좀 더 남자들보다는 뭔가 좀 더 잘 보살피고 이런 경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됐습니까? 자, 여자는 잘 보살펴야지 하는 게 뭡니까? 여자라면 당연히 뭐뭐 해야지, 위민이라면 뭐 케어링 해야지 라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젠더 롤이죠, 이게 젠더 롤.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다? 프라이어 제너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전 세대에는 이랬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전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아직 살아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 결과 아직도 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는 이런 경향이 적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뒤에 문장 읽어봤더니 확실하게 여기 들어갈 건 아니야. 이제 옛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 문장에서 됐습니까? 자, 뭐를 통해서 이거는 내용 파악이 중요해. 위민이 뭐 케어링 해야 된다는 건 이게 바로 뭡니까? 젠더 롤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언제의 젠더 롤이야? In prior generations. 이전 세대의 젠더 롤이었어. 근데 이전 세대의 젠더 롤을 여기서 이 문장에서 얘기했으니까 1번 문장에 못 들어가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뒷문장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 문장을 봐줘야 되는 거야. 그냥 다짜고짜 정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문장은 요렇게 한 문장이네요. 그 다음에 this tendency may result from 뭐 중요한 것들 표시할게요. from socialization processes in which women are encouraged to care for their families and men are encouraged to be successful in competitive work environment.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이란 뜻이죠. 이러한 경향성. Tendency, 경향성.
자, 아까 tend to do 할 때 tend 봤죠? tend가 동사라면 tendency는 명사입니다. 경향성. 그 다음에 result에서 조심해야 될 건, 자,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result from이라는 표현과 result in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면 result from은 뒤에 뭐가 오냐면 원인이 옵니다. 그러니까 result from 원인에서 어떤 원인으로 앞에, 그럼 result 앞에 있는 주어가 뭐가 되냐면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뭐로부터 발생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result from을 쓰면 앞에 결과가 오고 뒤에 from 뒤에 원인이 오는데, 근데 result는 정반대야. 오케이. result의 주어는 원인이고요. result in 뒤에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어떤 결론에 도달하다 라는 뜻이고요. result in은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result from이 있느냐 from result in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이상한 잘못된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from이 들어갈 거냐 in이 들어갈 거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고요. 어색한 부분을 찾아라 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어색한 부분을 찾으세요 할 때도 result in이나 result from이 있는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홍수가 result from heavy rain이겠지. The flood resulted from heavy rai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홍수가 결과고 heavy rain이 결과 아 뭐야 원인인 거죠. 근데 똑같은 표현을 이 자리에 넣으면 the heavy rain resulted in the flood. heavy rain이 resulted in the 홍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조심 from이냐 in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result from이 왔죠. 그래서 this tendency가 이러한 경향성이고 이게 결과죠. 그쵸? 이러한 경향성이 뭐뭐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뭐뭐가 원인일 수 있다. 뭐가? 사회화 과정이죠. 이러한 경향성이 사회화 과정의 원인일 수도 있다. 사회화 과정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관계사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법은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사회화 과정은 과정인데 누가 뭐하는 여자들이 권장받는 be encouraged to do 하면 뭐뭐하는 것을 권장받다라는 뜻이죠. 사회화 과정은 사회화 과정인데 누가 뭐하는 여자들이 권장받는 뭐할 것을 돌볼 것을 care for 돌보다였죠. 뭘 돌볼 것? 그들의 가족을. 그러니까 여자들 보고 women 보고 care for your family 해라라는 게 사회화 과정이란 말입니다. 사회화 과정. 네가 사회, 네가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려면 care for your family 해야 돼. 가족을 돌봐야 돼라는 게 뭐였다? 사회화 과정이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Women이 are encouraged to care for their family가 이게 바로 젠더 롤인 거죠. 젠더 롤. 여자의 성별 역할, 여성은 이거 해야지. And men are encouraged to. 그래서 뭐, 남자들은 뭐 할 것을 권장받는다? To be successful. 성공할 것을 권장받죠. 어디에서? Competitive 하면 경쟁이 심한 이란 뜻이죠. 경쟁이 심한. 어디에서? 경쟁이 심한 업무 환경에서. In competitive work environment에서. 경쟁이 심한 업무 환경에서 남자들은 뭐 할 것을? To be successful. 성공할 것을 권장받는 사회화 과정. 그러니까 옛날 사회화 과정이 여자들은 care for their family 해야지, 남자들은 to be successful in competitive work environment 해야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 이런 것이 사회화의 과정이고, 그럼 결국은 this tendency가 가리키는 게 뭐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 부분을 여기 이 this tendency가 가리키는 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서양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뭔가를 잘 돌봐주는 경향성이 있는 건 사회화 과정의 result from 결과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넣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자, 지금
방금 해석했던 이 문장이 뭡니까? 또 젠더 롤이 엄격하게 나뉘고 젠더 바운더리가 남자는 이거 해야지 여자는 이거 해야지가 있는 내용이니까 이 자리에 또 들어갈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뭐가 안 고치고 뭐 하냐. 그 다음 문장. There is a significant. 이것도 얘기 안 해도 되지 않나? Variability. 아, variability 맞네. Variability in assertiveness and cooperation among women as well as among men. 됐습니까? 자, 그래서 significant 하면 중요한이죠. 중요한. 됐습니까? 중요한. 그 다음에 variability 하면 뭡니까? variability. variability는 다양성 이란 뜻이죠. 다양성.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sertiveness. assertiveness의 뜻은 뭔가 이게 바꿔 넣을 수 있는 거, 호환성. 뭐 이런 거. 호환되는 거. assertiveness. 오케이. 그다음에 cooperation은 협동이죠. 협동. 그 다음에 as well as 나왔으니까 among women이 강조받고 있습니까? among men이 강조받고 있습니까? among women이 강조받고 있죠. 그러니까 be as well as a에 이 자리에 among women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 남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among은 뭐뭐 사이에서란 뜻이죠. 남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여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significant는 상당한 이란 뜻입니다. 상당한. 중요한 이란 뜻도 있고요. 상당한 이란 뜻도 있어요. 상당한. 아, significant가 상당한 이란 뜻일 때 주의해야 될 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가 상당한 이란 뜻일 때는 같은 말이 considerate이죠. considerate 해도 상당한, 엄청난, 큰 이란 뜻입니다. 자, considerate는 consider로부터 나온 단어가 맞고요. consider는 고려하다라는 뜻이었죠. 아, 미안합니다. 선생님 지금 마탱이 갔습니다. 오케이. significant가 상당한 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considerable입니다. considerable. considerable. 상당한. 그 다음에 considerate는 이거는 배려심 있는 남을 또 생각해주는 배려심 있는 이런 뜻입니다. 배려심 있는 consider라는 동사로부터 considerate랑 considerable이라는 형용사가 각각 생성되었는데 considerable은 상당한이고요 considerate는 배려심이 있는 이거 상당한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variability는 같은 말은 difference입니다. difference 차이점이란 뜻입니다. variability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전에 assertiveness의 뜻을 잘못 알려준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미안 단호함 뭔가를 딱 정확하게 맺고 끊는 거 assertiveness. 그다음에 cooperation은 아까 했어요 협조고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뭐가 존재한다?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There is a significant variability. 상당한 차이점. 뭐에 있어서? 단호함과 그리고 협조에 있어서. 단호한 건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약간 좀 엄격한 거죠. 그 다음에 협조하는 건 그 반대된, 여기에 이제 원래 assertiveness하고 cooperation이 반대되는 의미는 반대말은 아니지만 반대되는 느낌으로 사용됐습니다. 단호하게 맺고 끊는 것과 서로서로 잘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뭐에서 뿐만 아니라 남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누구들 사이에서도, 여자들 사이에서도. 됐습니까? 뭔가 남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그럼 3번에 들어갈 수 있겠냐면은, 3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뭔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닐 것도 같고.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Although conflict resolution experts should be able to recognize cultural and gender differences. Differences 여기 나오네요. Differences 하고 그 다음에 variability 하고 같은 단어로 했죠. They should also be aware of within group variations and the risks of stereotyping. Okay. 자, 그래서 resolution 하면 해결이죠. 해결. 해결. 해결책. 그다음에 deep 뭐 됐고. 그다음에 be aware of. 알다란 뜻입니다. 알다. be aware of. 알다. 인지하다. 그 다음에 risk 하면 위험이죠. 위험성. 그 다음에 stereotyping은 고정관념이죠. The risks of stereotyping 하면 고정관념의 위험이죠. 고정관념을 갖는 것의 위험.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though conflict resolution experts should be able to recognize. 그래서 비록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뭐 할 수 있어야만 하지만 알아차릴 수 있어야지만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전문가들이 알아차릴 수 있어야만 한대요. 비록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뭐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지만 문화적인 그리고 성적인 차이점, 성별의 문화적 차이와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하긴 하지만 여기에 but 들어가 있는 것처럼 but을 넣으면 안 되지만 but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게 좋죠. 그러나 그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또한 should also be aware of 알고 있어야만 한다. 뭐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뭐뭐 내에서의 within group variations 그룹 내 차이점 어떤 집단 내 차이점 집단 내의 어떤 차이와 그리고 또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의 위험성도 알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비록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이 be aware of라고 같은 뜻입니다. 알고 있어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뭐를 문화적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남녀 사이에 남자는 이런 점이 다 이런 성향이 있고 여자는 이런 성향이 있어 서로 달라 라는 걸 뭐하고 있어야 하긴 하지만 알고 있어야 하긴 하지만 또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도 알고 있어야 되냐? 어떤 집단 내 차이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within group variations의 뜻이 뭐냐 하면요 어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아니고 어떤 그룹 내 개개인의 차이 그리고 또 고정관념의 위험이란 얘기는 고정관념이 뭐에 대해서 가지는 고정관념이겠어요? 성별에 따라서 가지는 고정관념을 얘기합니다. 남성은 이래야지, 남자면 이래야지, 여자면 이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갈등을 해결하려 그러면 차이점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의 위험성도 알고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차이도 인정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남자면 이래야지 여자면 이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도 알고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다음에 culture and gender may affect the way people perceive, interrupt and respond to conflict. 하고 however 살짝 뜨고요. We must be careful to avoid overgeneralizations and to consider individual differences. 오케이, 그래서 문화와 그리고 성별이 뭐 할 수도 있다? 영향을 주다죠. 영향을 주다.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문화와 성별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뭐 방법이죠. 방법. 방법에 영향을 끼친대요. 사람들이 뭐하고 뭐하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방법. 어디에? 갈등에. 문화와 성별이 영향을 끼칠 수 있대. 방법에. 방법은 방법인데 사람들이 어떤 갈등을 이제 아 이런 갈등이 있구나 이런 갈등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그 갈등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에 문화와 성별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화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어떤 컨플릭트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however 또 쪽 그러나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어떤 갈등을 대하는 반응하는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뭐를 피하기 위해서? 과장 지나친 일반화. 여기서 over generalization의 뜻은 지나친 일반화인데요. 지나친 일반화라는 말이 어디랑 통하냐 하냐면요, 스테레오타이핑이라는 단어하고 통합니다. 지나친 일반화를 하면 그게 뭐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나친 일반화를 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and 다음에 그냥 consider가 아니고 왜 to consider라냐 하면요, 여기 to avoid 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병렬 구조에서 우리는 조심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만 한다, 지나친 일반화도 피하고 그리고 또 개개인의 차이점이죠. 개개인의 차이점을 뭐하기 위해서? 고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젠더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뭐 하는 것이? 고려하는 것, 고려하기 위해서 조심스러워야만 한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것은 뭐를 가져서는 안 된다? 성별에 대한 어떤 성별에 따른 어떤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들어갈 위치는 3번이 가장 적합한데요. 왜 그러냐? 다시 돌아가서 문장을 집어넣을 문장을 보면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옛날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디에 살고 있다? 성별적 역할과 경계가 만큼이나 엄격하지 않은 언제만큼이나 이전 세대만큼이나 엄격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했어. 그러면 쭉 해서 어디까지 뭐 이러한 경향성이 여자는 더 잘 돌보는 경향성 이런 문장이었죠. 이 뭐로부터? 사회와 가정. 누가 뭐하는? 여자들이 권장받는다 가족을 돌볼 것을. 그리고 남자들은 권장받는다 경쟁적인 어떤 일터 환경에서 성공할 것을. 그러면서 상당한 차이점 뭐에 있어서? 단호함과 협동. 그러니까 단호함과 협동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이게 뭐를 처리하는 과정이겠어? 뭐를 처리하는 과정이겠어?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이겠죠.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호함과 협동에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뭐뿐만 아니라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사이에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뭔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는데 됐습니까? 이런 방법 쓰는 남자도 있고 저런 방법 쓰는 남자도 있는데 누구도 그렇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이 문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남자만 어떤 단호하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협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 사이에서도 방법이 각자 달라라는 얘기는 지금 이 문장이 결국 잘 들여다보면
남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여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단호함과 협동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문장이 어떤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있지만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단어, individual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있지만 이 문장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개인적으로 assertiveness와 cooperation의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개인적으로 개인차가 나는 거지 성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장을 가만히 해석해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갈등 해결사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 요즘 세상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지 성별에 따라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 assertiveness를 쓰거나 cooperation을 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한 다음에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 문화적이고 어떤 성별적인 차이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야. 남자와 여자 또 문화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또한 알고 있어야 돼. 여기에 within group variations의 뜻이 그룹 집단 내 차이점이라 했는데 이게 개인적 차이란 말이야. 개인별로 다른 거. 그것도 뭐의 위험성?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의 위험성. 여기서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다? 남자면 이래야 돼? 여자면 이래야 돼? 고정관념도 가지면 안 되고 남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야? 남자랑 여자랑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또한 지나친 어떤 고정관념을 갖는 것도 안 좋아. 균형을 갖춰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문화와 성별이 방법에 누가 뭐하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어떤 갈등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뭐하기 위해서? 지나친 일반화를 피하기 위해서란 얘기는 리스크 오브 스테레오타이핑을 해서는 안 된다란 얘기죠. 그리고 뭐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이점, 드디어 개인적인 차이점을 뭐하기 위해서? 고려해 놓고 있으면서 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